이곳은 조계사예요, 조계사.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박물관 휴관 중이고요. 아, 조계사. 아, 이게 우리나라 조계 종단, 우리나라 불교계도 종단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가장 큰 종단이죠. 조계종은 결혼 안 해요. 결혼하는 종단도 있어요. 불교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결혼하잖아요. 목사님들 다 결혼하잖아. 그런 것처럼 스님들도 결혼하는 스님들이 있어. 여기서 조계종에서는 결혼 안 하는 스님들을 남자는 비구, 여자는 비구니가 내는 거죠. 비구가 되기 전에는 이제 열심히 인턴 할 때는 3위, 그리고 여자는 3위니 3년 동안 3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통과하면은 이제 비구니 비구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종로 서울시 한복판에 이렇게 있어. 와, 엄청나다, 엄청나. 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신발 분실 주의예요. 오늘 법회가 있나 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뭘막 나눠주셔. 아, 오늘 뭐, 뭐다 해서, 부처님 세 분을 모셨네. 밖에서도 다 이렇게. 대종 청년센터. 대웅전 운영 시간. 아, 대한불교 조계종의 정맥을 잇는 곳이에요. 서진 한복판. 이야, 강남에는 봉은사가 있고, 강북에는, 조계사가 있어요. 이야, 멋지다. 연꽃을 이렇게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해놨어. 와, 멋있어요, 멋있어. 역시 도심에 있는 사찰 분위기가 나요. 아, 좋습니다. 가끔씩 오셔가지고 한번 싹,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